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암보다 더 두려운 병이 치매라고들 하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저런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각도로 치매를 보자 이거겠습니다. 치매 걸리지 않도록 운동하자, 술 끊자, 아무리 여러 방법을 말씀드려도 그때뿐일 수 있지만 돈으로 얘기를 하면 현실감도 달라지고 돈 들어가는 것들 다들 무서워하니까 예방활동에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다른 질병이야 돈 들여서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 완쾌될 수도 있지만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죽는 날까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걸리면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치매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치매는 신경병리학적 소견에 의한 분류, 원인에 따른 분류, 병변의 진행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병변이란 하나의 병이 깊어지면서 더 심각한 다른 병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경화로 변이되고 간경화가 심해지면 간암으로 옮겨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기억장애 또는 다른 인지기능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매년 10에서 15%가 본격적으로 치매를 앓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로 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병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간 치매는 신경병리학적으로 그리고 원인과 병변의 진행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국제질병 분류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합적으로 다 섞어서 적용해 치매를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질병에 의한 치매, 그리고 불분명한 치매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치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치매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뇌세포들이 특별한 원인 없이 서서히 죽어가게 돼 사람의 인지 기능은 점진적으로 감퇴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 대인관계 위축, 사회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뇌의 여러 부위에 뇌경색이 생겨서 인지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파킨슨병은 기타 질병에 의한 치매로 분류되는데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의 결핍으로 운동신경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은 기억장애나 언어장애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신체의 떨림이나 손발 관절마비 등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치매의 분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자료조사에 의하면 2020년 65세 이상 성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에 달했고 유병률은 10.3%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좀 쪼개서 보시자고요. 65세에서 69세 유병률은 1.38%, 굉장히 낮죠? 70에서 74세 유병률은 3.85%, 75세에서 79세 유병률은 11.81%, 80에서 84세 유병률은 20.91%였고 85세 이상 유병률은 38.61%였습니다. 그냥 쉽게 65세 이상 성인을 통틀은 평균 유병률은 10.3%였지만 85세 이상만 보면 유병률은 38.61%로 아주 훌쩍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정에 치매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돈은 얼마나 쓰게 될까요?
이게 궁금해서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거죠. 중앙치매센터에서 2021년에 발간한 2020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의하면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9만 4,280명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1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전체 비용 16조 5천억 원을 치매 환자 수 79만 4,2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비용으로 2,07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 2,072만 원을 평균으로 쓴 꼴이 됩니다. 이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평균 가구 소득인 5,366만 원에 적용해 보자면 38.6%를 차지하는 것이 되고 평균 노인 부부 가구 소득인 4,151만 원에 적용해 보면 무려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노인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를 앓는다면 평균적으로 소득 절반을 오롯이 환자 관리에만 쓰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직접 의료비는 1,105만 원으로 이 중 의료비와 본인 부담 약제비는 각각 963만 원과 142만 원이었습니다. 직접 비의료비는 677만 원으로 간병비가 477만 원을 차지했고 교통비가 108만 원, 보조용품 구입비가 64만 원이었습니다. 장기 요양 비용은 286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구성으로 환자 한 명당 평균 2,072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치매가 경증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중증으로 발전해 가면서 관리 비용은 두 배 이상으로 뛴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경우 환자 관리비는 1,773만 원인데 반해 중등도는 2,621만 원이었고 중증인 경우에는 3,249만 원으로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치매는 개인적인 삶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동의하실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무서워들 하시죠? 이래도 건강관리 소홀히 하시고 인명은 제천이라면서 나쁜 습관 고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자금 다 거덜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